기록적인 가을 폭우가 휩쓸고 간 남부지방에서는 이틀째 복구 작업이 진행됐습니다. 소방대원들까지 손을 보태면서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. 수확을 앞두고 수마가 덮친 논밭은 손조차 쓸 수 없어서 농민들의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. 김경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저수지 제방 한쪽 귀퉁이가 완전히 붕괴됐습니다. 도로가 주저앉았고 전신주도 쓰러졌습니다. 굴삭기가 임시방편으로 흙을 쌓고 또 물길을 만드느라 바쁘게 움직입니다. 뚝이 터지면서 하마터면 온 마을이 잠길 뻔했습니다.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서 마을 다리에서 대피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. 조수지가 터진 것은 52년 만에 처음이죠. 팔을 걷어붙인 소방대원들이 젖은 가재 도구를 쉴 새 없이 나릅니다. 바닥은 온통 진흙투성이고 가구며 옷가지며 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. 이런 경우가 지금 저한테 처음이라 좀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고 있고요. 저희가 그 대신 이제 저희 의용 소방대, 저희 군청, 저희 소방서에서 같이 도우면서 지금 잘 헤쳐나가고 있습니다. 가을 거지를 앞두고 황금빛으로 물들어야 할 벼들이 드러누워 회색빛으로 변했습니다. 토사까지 덮친 논은 그야말로 쑥대밭입니다. 폭염으로 벼멸구 피해에 이어 수막까지 겹친 겁니다. 올해만큼 농사짓기 힘들었던 적이 없습니다. 마이성 먹은 사람은 이제 그야 반절도 안 나와 수확이 행편 없어. 아이고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 아주. 그 멸구 잡아놓고 이렇게 비가 많이 퍼부서버려갖고 이게. 지난 10일경에 모종을 심었던 배추밭입니다. 역대급 폭우가 휩쓸고 가면서 이렇게 허허 볼판이 됐습니다. 남아 있는 모종들도 생육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. 다시 모종을 심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. 다시 뿌려갖고 한다는 것은 시간이 불가피하고 이 올해 농사는 이제 끝난 것으로 보면 됩니다. 전남에서는 가을 폭우로 주택 490여 채가 침수됐습니다. 벼 8,100여 헥타르가 쓰러졌고 배추 등 과수와 채소 840여 헥타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.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.